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피벗 에이시아 그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가가지고 네. 그때부터의 미중 패권이 시작됐다고 대략 얘기하는 시기가 네. 네. 2012년 때부터입니다. 이때 일본이 이제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중국하고 한판 붙었을 때고 이렇게 그 경계선이 그어지던 네. 시대인데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지난 10년간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? 오히려 우리나라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. 양쪽으로 싹 먹으면 되니까. 미중이 싸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. 미중 양쪽에서 러브콜 받아가지고 그렇지. 우리나라 대기업 역대 무역 최고치 달성했고 무역 흑자 역대 최고치 달성한 게 다 미중 경쟁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.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,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이 기간 중에 그 우리나라 외교의 기조가 뭡니까? 국익 중심 실용 외교, 균형 외교예요. 균형 외교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, 대륙으로 가자였어요. 물론 한미 정상회담도 했지만. 그래서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다가 막판에 그 저기 사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 기간은 짧아서 이듬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빨리 치유가 됐어요. 그러면 지난 10년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나라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? 미국 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린 좋았어. 양쪽에 물건 다 팔아먹고. 그렇지.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때 확 고속으로 그렇지. GA까지 올라가고. 넘어가고, GA인 얘기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. 맞아요. 그 다음에 방역에 성공해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촛불혁명의 어떤 그. 그렇죠. 민주주의. 그게 브랜드가 된 거고. 이랬는데,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?